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회 구리시 체육회장배 결선대회 진행을 맡은 노현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해설에는 대한골프협회 시뮬레이션 분과위원장 이재민 해설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어떤 대회인가요? 네, 경기도 북부 11개 시군구 지역에서 프로를 제외한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755명이 참가하여 온라인에서 28명의 결선인원을 선발하여 오늘 결선대회를 치르는 대회입니다. 네, 그럼 이 치열한 지역 예선을 거쳐 최종 라운드에 오른 우리 선수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천 선수 중에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예선 성적에서 가장 좋은 성적은 선수들과 5조 같은 경우에는 그 마스터드 선수들이 출전한 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터 선수들이 또 핸디캡을 이번 결승에는 그 마스터 선수들이 플러스 세타를 안고 갑니다. 핸디캡 규정은 최근 30게임 중 상위 스코어 10개 평균으로 등급을 결정을 합니다. 언더파 기준으로 따져서 상위 10%는 핸디캡 제로, 상위 30%는 핸디캡 마이너스 1타, 하위 나머지 60%는 마이너스 2타. 네, 어떤 코스에서 진행이 되나요? 이번 코스는 용평 버칠 코스로서 자연 그대로의 지형과 천연 수림대를 최대한 살려 만든 자연 친화적인 코스입니다. 다만 이 코스가 굉장히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은 코스로서 스크린에서는 코스 난이도를 별로 표시하는데 그린 난이도 별 5개가 되겠습니다. 와, 굉장히 어려운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기억하시면서 관람하시면 더욱더 즐겁게 경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홀입니다. 어떤 홀인가요? 네, 1번 홀은 좌측에는 해저드를 조심해야 되고 우측에는 오비가 있는 홀입니다. 또한 그린 주변에 벙커가 많아서 그 세컨 공략이 굉장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만영 선수의 티샷입니다. 네, 전만영 선수 예선전에서 좋은 성적 거뒀는데 눈여겨볼 선수입니다. 스윙도 간결하고 아주 깔끔하게 치는 선수입니다. 굿샷! 네, 깔끔하네요. 네, 아주 간결하게 치지 않습니까? 근데 구질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내리막인데 네. 풀스윙하지 않고 아주 간결한 스윙으로써 페어웨이를 안착시켰습니다. 네, 2조의 김지범 선수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홀은 좌측과 좌측의 해저도 우측이 오버이겠다 보니까 바람에 날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주의하는 상황인데 왼쪽으로 훅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좌측으로 당겨져서 예, 네. 벙커에 빠졌습니다. 네, 2조 역시 조성아 선수입니다. 준비되시면 찾아세요. Ready. 아주 이 선수 파워 있는데요. 굿샷. 스크린에서는요 이렇게 하늘 샷이 나오면 굉장히 잘 친 거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나이스 샷. 네, 2조 서명원 선수입니다. 티샷. 왼쪽으로 좀 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아주 굿샷입니다. 근데 바람을 잘 이용했습니다, 이 선수는. 네, 네, 270m. 오, 대단한데요. 정만영 선수의 세컨샷입니다. 아까 티샷을 깔끔하게 쳤는데 네. 과연 세컨샷 어떻게 공략하나 벙커를 피해야 될 텐데요. 벙커가 앞에 너무 많아요. 네, 그린 주변이 다 벙커 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네, 밭을 피하지 못하네요. 네, 벙커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이번에 그 김지범 선수는 아까 티샷이 벙커에 빠졌는데 네. 아마 세카는 벙커에 안 들어가고 안정적인 사수 구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세요. 벙커 피하지 않습니까? 네. 깔끔합니다. 네. 이럴 때는 아예 우측을 보고 처음부터 티샷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측이 오비가 있어요. 거기다 우측 바람이고. 그러니까 오비로 갈 것이냐, 벙커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벙커가 낫네요. 네. 네, 조성아 선수의 세컨샷 깔끔하게. 안 돼요, 안 돼요. 네, 세 번째 벙커. 네, 벙커 밭. 네. 스크린 골프에서는 벙커에 빠졌을 때 벙커의 그린 주변 벙커에서 치는 샷이 좀 규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의 벙커 규정은 어떤 게 있어요? 그 벙커 매트가 있는데 네. 그 벙커 매트에서 그 임의대로 볼을 놓고 치는 게 아니라 무릎 높이에서 드롭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플레이를 진행합니다. 벌타가 주어지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벙커에 빠지면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린을 놓쳤네요. 아, 요번에 올라갔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서명환 선수. 자, 벙커샷 한번 볼까요? 네, 서명환 선수의 벙커샷. 거리 19m, 약간 오르막. 보세요, 어드레스 시 클럽이 안 닿죠? 깔끔하네요. 나이스 샷.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김지범 선수는 네 번째 샷입니다, 이게. 자, 어프로치. 팔을 해야죠. 어프로치를 해서. 짧았네요. 오늘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머리도 멋있게 기르고 스타일이 좀 있는 선수네요. 네, 네. 자신만의 또 골프 스타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벙커에서 치는 플레이 샷 자체가 네. 좀 까다롭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야죠. 네, 컨시드 파. 네. 그래도 잘 마무리해서 파로 지켰습니다. 자, 우리 김지범 선수 어렵게 그러니까 왔는데 잘 맞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라인인데요. 강하게 스트로크 했는데 네, 너무 강했어요. 튕겨나갔어요. 네. 네, 골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파팅. 오늘 다 왜 이러시나요? 첫 번째 홀에서. 저렇게 짧은 거리를 저렇게 세게 치네요. 보세요. 이게 선수들이 아무래도 아마추어 선수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긴장한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짧은 버디펏이었는데 그거 안타깝게 놓쳤습니다. 다들 왜 이러네요, 오늘. 버디 친구 보기가 나왔네요. 와, 8호 마무리만 지어도 어느 정도 조금 좀 자신감을 가지고 두 번째 홀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전만호 선수 내리막 퍼시인데요. 네. 굉장히 까다로운 우측 내리막 퍼. 아, 조심스럽게 쳤고요. 오, 야! 나이스! 네, 이번 코스는 파4 413m. 상당히 길고 까다로운 홀입니다. 또한 그린 우측에 벙커 밭입니다. 벙커 밭. 이 홀도 마찬가지로 우측 벙커를 피해서 그린을 공략하는 세칸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가조의 이광선 선수의 티샷입니다. 4년 전에 고교동창 스킬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오, 네. 그 대회에서 우승한 팀의 주력 선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선수죠.
자, 5조에 추승현 선수의 티샷. 현재 그 여자 아마추어 선수 중에 현재 랭킹 3위 선수입니다. 오. 굉장히 잘 치고 네. 재작년도 3년 전에 또 전체 1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네. 저는 여자라서 여자 칠 때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 선수 키가 저래도 거리 많이 나갑니다. 아 그래요? 6조의 이상봉 선수의 티샷입니다. 잘 안 맞았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네, 좌측 페어웨이 지켰습니다. 코스 매니지먼트를 잘 활용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6조 강희복 선수의 티샷입니다. 아이 굿샷. 스윙이 아주 그냥 호쾌한데요, 이 선수는. 네, 그린. 네, 거리도 거의 246m. 예, 거리도 많이 나갔고 페어웨이 정중앙을 아주 멋지게 공략했습니다. 거리는 조금 많이 남았지만은 아마 좌측이 공략이 좋아서 아마 이번을 한번 볼까요? 네. 이번에도 약간 아닙니다. 굿샷입니다. 굿샷. 굿샷. 이거 보세요. 시원장님이랑 제가 박수를 치고 있는. 네. 아, 정확하게 그럼 티샷에서 좌측을 보고 친 게 맞네요. 그렇죠. 이전과 이 선수는 코스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강한 선수다. 네, 버리퍼십니다. 자, 강희복 선수 버디퍼. 만만치 않은 거리. 와우. 나이스 거리. 네, 두 번째 홀에서 버디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이상봉 선수 아까 멋진 색깔샷에 이은 가까운 거리 버디펏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와, 두 번째 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광선 선수. 굉장히 거리가 먼데요. 나이도 어렸고. 네, 에이프런이네요. 네. 에이프런에서 퍼트를 잡았는데. 과연? 약간 힘있게 쳤어요? 오! 나이스 버디! 이야! 이 선수! 승현 선수. 오,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퍼시 더파. 파로 마무리 짓습니다. 183m의 파3홀인데 특히 이 홀은 내리막이다 보니까 바람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리고 또 그린 난이도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왼쪽 그린을 겨냥하는 것이 이 코스의 가장 좋은 공략 방법이라 생각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홀 전만영 선수의 티샷. 오른쪽에 벙커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원 시키네요. 네. 근데 원원 중에 아니라 버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를 갔어요. 굿샷. 와, 거의 비슷한 위치의 선수들이 다들 첫 번째 샷 안착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김지번 선수.
네, 첫 홀에 보기로 시작했는데 이번 홀 파, 이번 3번 홀에 멋진 샷을 해서 버디로 만회하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모자랐나요? 네. 김지우 선수는 아직까지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명원 선수 티샷. 우측 벙커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네, 벙커는 바람 때문에. 바람 네, 그렇죠. 네. 조금 아쉽네요. 서명원 선수 세컨샷입니다. 김지보 선수 17m 어프로치. 쉽지 않은데요. 네. 오. 그래도 3m에 붙였는데 저 자리면 뭐 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서명원 선수 어프로치를 실수했죠. 네. 약간 멋진 퍼팅으로 마무리하기를 기대하면서 잡아야 돼요. 좀 짧았네요. 조성아 선수 아까 멋진 티샷으로 약 한 5m 정도 되는 버디 퍼인데요. 잡아야죠. 나이스 퍼.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네, 세컨 두 번째 홀 버디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김지번 선수 바쁘신데요. 들어가나요? 네, 네, 나이스 정확하네요. 아우, 깔끔해요. 바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전만영 선수 아까 제가 가장 잘 친 티샷이라 그랬죠? 네. 이 3번을 파3에서 가장 가깝게 붙인 우리 전만영 선수인데요. 네, 짧은 거리 버디펏. 네. 굉장히 자세가 낮네요. 굉장히 짧은 파4입니다. 그린 앞에 벙커가 있어서 그린을 피하면 티샷이 중요하겠고요. 또 짧은 거리지만 안정적으로 페어를 지키는 티샷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홀 전만영 선수의 티샷입니다. 여기서 한타 줄이고 가야지 승산이 있겠죠? 그렇죠. 이 코스는 굉장히 기회가 있는 이번 4번 홀이 되겠습니다. 네. 벙커 쪽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요? 살았어요. SJ 후보일단님 수행할 차례 2번으로 김성경 선수의 티샷입니다. 이 선수는 현재 아마추어 랭킹 1위 선수입니다. 그래요? 네.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이상봉 선수 티샷입니다. 경쾌한 소리가 나긴 했는데 오른쪽 벙커를 향해서 우리 이상봉 선수는 네. 철저하게 네. 오비 지역으로 피해서 치네요. 우리 코스 매니지먼트가 아주 철저하게 아주 준비되어 있는 선수 같아요. 네. 비록 어프 지역으로 갔지만은 또 워낙에 세컨에 자신 있는 선수 돼서 볼까요? 네,
어 뒤로 약간 치시면서 밀린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야. 좋은 자리 쳤어요. 예. 자, 넣기로 아주 티샷이 아주 그냥 선상에 살은 우리 전만영 선수. 럭키 보이죠? 자. 세컨샷. 행운의 샷이 버디로 이어질까요? 네, 조금 짧았습니다. 아, 조금 짧. 네. 런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웨치샷을 치다 보니까 스핀량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광선 선수. 네, 그린 주변까지 다 갔죠. 네, 가까운 거리니까 한번 좋은 어프로치로서 건시드 버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건시드 버디, 건시드, 건시드, 건시드냐? 아, 컷시드는 안 됐지만 굉장히 짧은 거리에 좋은 어프로치 샷이었습니다. 자, 김성균 선수 어프로치. 아, 좀 지나갔습니다. 네, 조금 떨어진 자리에 위치를 했네요. 예. 이상봉 선수의 버리 채였습니다. 버리 펏. 거리가 조금 긴 거리긴 한데요. 아, 네. 너무 아쉽게.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스트로크 하는데 좀. 네, 전만영 선수. 버리 퍼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퍼시네요. 내리막에 홍라이에. 오, 거리는 네. 완전 너무 정확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홀컵 왼쪽 끝 봤습니다. 네, 김성경 선수의 버디 퍼시입니다. 오, 신중하게. 아, 긴장한 것 같은데요. 저는 똑바로 갔습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바로 마무리. 이상모 선수도 네. 파퍼팅 가까운 거리 바로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신중하게. 나이스. 아. 경쾌한 소리 들으면서 하루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번 홀도 짧은 파4입니다. 다만 세컨샷 할 때 오르막이다 보니까 그 정확한 거리가 중요하겠고요. 그린 좌측에 벙커를 피해서 오른쪽으로 공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만영 선수의 티샷. 네, 신중하죠. 굿샷. 와, 거리감도 좋네요. 전만영 선수는 스윙이 간결하고 깔끔하네요. 뭐 남을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김지범 선수. 자, 김지범 선수 이제 좀 새로운 도약의 사실 필요하겠죠? 네. 예. 굿샷. 몸이 많이 풀리신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1번홀, 2번홀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4번홀, 5번홀부터는 좀 긴장이 풀려서 이제 좀 스윙이 제대로 되는 그런 자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명원 선수입니다. 서면 선수도 굉장히 그 초반에 긴장해서 실수가 좀 있었는데 이번 홀부터 한번 파이팅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굿샷. 오, 벙커. 벙커 넘어가죠. 아. 짧은 홀이 됐기 때문에 네. 가볍게 넘어갑니다. 가볍게. 그 정도 거리는 뭐. 네. 네, 조성아 선수의 티샷입니다. 스타일이 스타일인 선수죠. 스타일. 네. 네. 아주 머리도 장발로 딱 멋있게 묶어서 스타일대로. 아, 외모만 보면 외국 선수 같아요. 네. 오, 멋있어요. 예.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파워가 굉장한데요. 예. 네. 낮은 탄도의 샷을. 네, 추승현 선수의 티샷입니다.
네. 우리 노현진 아나운서가 아마 추승현 선수를 모델 삼아서 골프를 배우면 네. 골프 잘 치지 않을까 또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과 비슷한 체격의 그 선수한테 골프를 배우면 더 잘 배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추승현 세컨샷! 자, 그린을 공략했는데요. 멋진 샷! 아, 예. 가깝게 아주 잘 붙였습니다. 네, 깔끔하고 예쁘네요. 네. 네, 서명원 선수입니다. 자, 아까 이제 긴장이 좀 풀려야 될 텐데요. 네. 자, 이제 세컨샷, 굿샷 보세요. 오, 날아가는 모습만 보고도 딱 맞네요. 백스핀. 오, 확실히 긴장이 풀어졌는데 이제. 네. 네. 아, 이제 서명원 선수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지범 선수. 김지범 선수도 이제 긴장이 많이 풀렸을 겁니다. 네, 이제. 많이 풀렸죠. 네, 이번에도 가깝게 붙이지 않을까. 네. 네, 한번 예상해 봅니다. 그 1, 2, 3월 때는 선수들이 많이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실력이 예. 많이 안 나오다가 네, 네 번째 홀부터 예. 다들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네요. 네, 점점 이제 점수가 자꾸 이제 언더파 쪽으로. 네. 예. 네, 조성아 선수. 자, 초반에 아주 멋진 그 파이팅 보여준 우리 조성아 선수. 자, 세컨샷. 네, 나이스 원. 조금만 더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추승현 선수. 자세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치고 싶습니다. 나이스 버디. 와, 나이스 버디. 네, 김지범 선수 버디 퍼십니다. 이제 2분 판인데요. 언더파로 갈 수 있을까요? 우주 흙나위가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덜 보고 친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네, 서명원 선수 역시 버디퍼. 현재 완오바. 지금부터 이제 버디 잡고 가야 되겠죠? 네. 우리 서명원 선수. 나이스 부, 나이스 버디. 서명원 선수 버디로 네 번째 홀 마무리 짓습니다. 첫 버디. 5번 홀에 와서 이제 첫 버디를. 네. 우리 조성아 선수는 뭐 아주 가까운 거리에 버디 퍼실에서 네. 네. 잡겠죠? 네. 나이스 버디. 공동 1위로 올라가는 나이스 버디 퍼. 조성아 선수도 버디를 잡습니다. 네. 우리 전만영 선수. 현재 공동 1위인데 2호 2 퍼팅 지나가면 또 단독 1위로 또 달리겠죠? 아. 네. 자, 현재 3 언더. 버디 퍼. 들어가요. 나이스 버디. 좌측으로 그 코스가 꺾였다가 다시 우측으로 꺾여 있는 굉장히 도그렉 홀입니다. 상대의 거리도 있고 또 도그렉이 심하다 보니까 이 홀에서는 팔을 지키는 게 공략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만영 선수의 티샷입니다. 현재 단독 1위죠. 네. 네. 이게 뭐 도구를 했기 때문에 거리 굉장히 거리보다는 안정적으로 쳐야 되는데요. 거보세요. 제가 2월 코스 어렵다 그랬죠. 그러네요. 티샷이. 네. 25m 거리에 파포홀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네, 이광선 선수 티샷. 굿샷! 야, 바로 나무를 넘기네요. 좌측 나무. 저쪽 코스가 네,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오, 저 공략이. 그대로 보고 싶네요. 그렇죠. 파만 해도 괜찮은 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하세요. 네, 자, 스타일의 선수 우리 조성화 선수 어떤 티샷을 보여줄지 과연. 아이고 소리 나왔는데 괜찮은데요? 네, 아이고 소리 비해서는 굉장히 그 페어웨이 중앙으로 잘 간 샷인데요. 네. 약간 좀 엄살을 잇는 선수인데 잘 치는 사람들은요 네, 잘못 쳐도 잘 치더라고요. 네, 최승현 선수 티샷. 현재 공동 2위죠? 네. 유일하게 여자 선수 중에 지금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최승현 선수 티샷.
아, 스윙 깔끔하네요. 네. 아, 남자분들한테 네. 지지 않고 네. 너무 잘 치고 계세요. 아, 우리 전망현 선수 티샷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세컨샷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는 약간 좀 잘라가야 될 것 같고 네. 서드샷으로 잘 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잘라갈지. 네, 안정적으로 네. 네, 내 옆 잘했습니다. 핸들 굉장히 낮게 네. 잘 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우측 뒷바람이기 때문에 네, 탄도를 높이 치다 보면 거리가 많이 나서 우측에 해저드나 아. 오비지역으로 갈 수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공략한 것 같습니다. 네, 추승현 선수. 자, 세컨 만만치 않은 거리. 아, 바로 보고 올리네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스는 네. 이번 홀은 상대 까다로운 홀이 돼서 이렇게 그린을 플레이 칠 때도 그린이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측. 예, 보시면 아마 저 자리 그 투법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아. 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조성아 선수 세컨샷. 좋은데요? 거리가 좀 짧을 것 같은데요. 아, 그죠? 네. 예, 약간 살짝 뒷땅 맞은 게. 예. 자, 티샷을 가장 잘 친 우리 이광선 선수도 좋은 티샷을 가면 또 좋은 셋값도 가거든요. 네. 한번 볼까요? 으쌰, 거 보세요. 와. 좋은 자리 갔죠.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네. 너무 정확하네요. 네. 멈춰, 멈춰. 좋은 자리 같습니다. 좋은 자리. 오르막 퍼스로 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네, 전만영 선수. 네, 전만영 선수 2홀에서 팔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샷 한번 어프로치 한번 보겠습니다. 가볍게 쳤는데. 네, 만만치 않은 파퍼팅 거리가 남겠습니다. 아, 내리막 타고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이번 6번 홀은 네. 그린이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네. 파만 해도 굉장히. 우리 추승현 선수 아까 굉장히 어려운 자리 갔다 그랬죠? 네. 이 자리에서는 투펀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퍼신데요. 한번 볼까요? 세네요. 너무 지나면 안 되는데. 아, 만만치 않은 또 팟퍼팅 남았습니다. 네, 퍼팅을 성공하지 못하면 또 다시 내리막 다시 네. 시작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한 클럽보다 더 맞습니다. 반대로 우리 조성환 선수는 에이프런에서 지금 오르막 퍼신데요. 강한 스트로크. 그래도 오르막 퍼시기 때문에 많이 안 가고 짧은 파퍼팅이 아주 잘 쳤습니다. 아주 잘한. 전만영 선수. 파퍼팅. 티샷 미스. 네. 세컨 레이어. 자, 세 번째 샷은 좀 짧게 붙였는데요. 어려운 파퍼. 나이스! 야. 나이스 파. 야, 나이스 파. 티샷 못해도. 세컨 못해도 셔드샷 못해도 퍼팅만 잘하면 파합니다. 이래서 퍼팅을 골프에 꽃이라고 할 때. 네. 우리 이광선 선수 티샷 세컨샷 다 좋았는데 퍼팅이 조금 짧아가지고 네. 그래도 좋은 파. 파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최승현 선수 어려운 자리에서 예, 투펀만 하고도 잘하는 자리였는데 네, 투펀이죠. 투펀 네, 두 번째 예, 퍼팅인데 잘 마무리할까요? 보면 팝니다. 나이스. 아, 글쎄요, 어렵다 그랬죠. 우측 도구로서 굉장히 까다로운 홀입니다. 티샷이 좌측으로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세컨 할 때 나무가 걸리게 되고 또 우측으로 밀리게 되면 우측에 오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도 굉장히 까다로운 홀이 되겠습니다. 네, 전만영 선수의 티샷입니다. 일곱 번째 홀입니다. 네, 티샷. 방향 어떤가요? 방향은 괜찮은데 너무 많이 가면 나무에 갈리는데요. 세컨이 거보세요. 아. 네, 서명원 선수. 자, 긴장이 많이 풀렸는데요. 자, 5번 홀 버디, 6번 홀 버디 이어서. 아, 이 선수는 이번에 티샷 드라이브를 안 치고 우드로 조절해서 쳤네요. 네. 네.
우드로 친 게 더 안정적이죠. 네. 네. 오른쪽이 오비라서 연결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네, 조성호 선수 티샷. 네.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선수인데요. 과연 힘차게. 그래서 스톱해야죠. 네. 네, 페어웨이 잘 지켰습니다. 김지범 선수. 긴장이 많이 되는 홀이긴 한 것 같아요. 네. 빈 스윙도 하고. 네. 신기 일전에서 강한 티샷. 가장 좋은 자리로 갔습니다. 네. 네, 김지범 선수. 네, 가장 좋은 자리로 잘 보냈습니다. 네, 서명원 선수. 드라이브를 안 치고 우드로 공략했는데요. 거리는 좀 많이 남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세컨 거리를 남겼는데. 네, 과연 투원? 어렵지 않게. 네, 다 투원하는데 이제 어느 자리로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하느냐 못하느냐. 서명 선수 이번에 좋은 자리 공략했습니다. 네, 서명 선수 이제 후반에 계속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성화 선수. 네. 조성화 선수는 스윙 폼이 좀 특이하네요. 네. 어떤가요? 그 약간 좀 콤팩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그 절도 있는 그런 스윙 폼을 갖고 있네요. 네. 자, 부드러운 스윙을 갖고 있는 우리 김지범 선수인데요. 네. 세컨 공략입니다. 네, 현재 7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나이스. 좋은 자리. 네, 좋은 자리. 네, 전만현 선수. 여기서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잘 쳐야죠. 자, 어프로치. 시작하는 10분. 그린은 놓쳤지만은 짧은 어프로치. 높이 띄어서. 나이스. 전만현 선수는 스윙이 한결같이 깔끔하네요. 네. 네. 김지범 선수. 버디 퍼. 오르막, 좌측 라인. 굉장히 까다로운 퍼신데요. 그래도 버디 하나 떨어뜨려야죠. 그렇죠. 하나 떨어뜨려야죠. 들어간다는 건데? 들어가죠. 네. 나이스 버디. 드디어 이제 언더파로 올라섰습니다. 네. 버디로 마무리 지으면서 네. 언더. 한컵 우측으로 한컵 봤습니다. 내리막 감안하세요. 네, 조성화 선수. 내리막 보신대요. 나이스, 나이스 버디. 네, 조성화 선수 버디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내리막 보신대 아주 얌전하게. 네. 홀컵 좌측으로 내컵 봤습니다. 네, 서명원 선수. 네, 좌측 슬래스 라인인데요. 조금 살짝, 네, 아주 살짝 마무리했습니다. 네, 전반 선수 현재 단독 1위인데요. 네, 이번 홀도 그린을 놓쳤지만은 좋은 어프로치로서 파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로 마무리 지으면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린 주변에 벙커가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4개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이 뒤쪽이 높고 아래쪽이 낮은 그런 상당히 까다로운 그 파3 홀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1조의 전만현 선수 티샷입니다. 그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예, 굉장히 까다로운 홀이다 보니까 거리도 길고. 네. 예, 벙커가 다이아몬드로 박혀 있습니다. 거리를 조금만 잘못 봐도 바로 벙커로. 그렇죠. 그리고 또 내리막이기 때문에 바람 영향도 많이 받고. 예, 거리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황성 선수 티샷. 확실히 어려운 홀을 맞죠. 다들 그 티샷이 파3인데도 그린에 못 올리고 다들 지금 우측으로. 네. 예, 바람 영향을 받아가지고 숨을 쉬는데요. 우리 네. 주성화 선수
굉장히 현재 공동 1위, 사원도 공동 1위인데요. 이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린을 지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 앞으로 쭉 뻗어 나가네요. 시원하게. 네, 김지범 선수 티샷. 자, 김지범 선수 드디어 언더파로 올라섰는데요. 자, 8번 홀에 멋진 티샷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김지범 선수는 좌측 벙커로 가네요. 좌측 벙커. 네, 지금 선수들 모두 좌측이나 우측 벙커 쪽으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선수 중에 그린을 올린 선수가 조성아 선수 한 명밖에 없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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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아 선수 티샷. 굿샷! 서명아 선수 가장 깔끔한 샷으로 핀 컨시드. 아, 5.3m에 오르막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예, 잘 붙였습니다. 네, 김지범 선수의 세컨 샷. 네, 까다로운 벙커샷인데요. 오, 굿샷. 네, 깔끔합니다. 네, 이는 긴장은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네. 조성환 선수 먼 거리에 버디 버시. 너무 먼 것 같은데요. 네, 오르막까지 한 25m 정도 됐는데요. 네. 자, 에이프런에서 오르막. 자, 거리감이 중요한데요. 아, 넘치네요. 네, 한 25m 정도 쳐야 되는데 20m 친 것 같습니다. 네, 100m입니다. 네, 현재 서명 선수 지금 1언더인데요. 네. 자, 2언더로 갈 수 있는 좋은 자리에서의 퍼시인데요. 오르막, 나이스 버디. 예, 야. 이 홀에서 유일하게 버디하는 선수 같습니다, 지금. 네, 어려운 네. 홀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굉장히 까다로운 홀인데요. 버디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보세요, 지금 다른 선수들은 지금 어려운 팟버시잖아요. 우리 지금 조성아 선수 아주 그 난이도 있는 거리에서의 그 지금 팟버시인데요. 바로 잘 마무리하기를 기대해보면서. 아, 이래서 첫 보기가 네, 나왔네요. 그러네요. 공동 1위에서 공동 2위로 네. 네,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지범 선수도 어려운 자리에서의 파퍼신데요. 파 잡아야죠. 잡아야죠. 네. 나이스 파. 바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전만영 선수. 자, 벙커에서의 어프로치 샷인데요. 아까 7번 홀에서도 멋진 어프로치로서 파를 했는데 이어 8번 홀에서도 그린 벙커에서 과연. 아, 좀 짧았네요. 좀 짧았네요. 위기인데요. 지금 전만영 선수는 네. 지금 6번 홀부터 사실 남저가 와서 네. 6번 홀, 7번 홀 다 그린을 놓친 상태에서도 팔을 지켰는데 과연 8번 홀 어려운 팟퍼신데요? 들어가야죠. 아, 이번에는 아니, 웬일인가요? 전만영 선수 그러면 지금 현재 1위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있었는데. 공동 1위로 달린 선수들이 두 명이 우리 전만영 선수 또 우리 조성아 선수가 8번으로 해서 다 보기를 하는 바람에 4언더에서 3언더로 내려가는. 아, 여기서 이러면 멘탈이 조금 그렇죠. 무너진 거죠. 지금 1.1m밖에 안 되는 핫봇이었는데 네. 너무 강하게 쳤어요. 와, 다섯 번째 샷입니다. 네. 더블 보기. 아, 더블 보기로 지금 이렇게 되면 순위가 단독 1위에서 5위로 공동 5위로 이렇게 내려가게. 이광선 선수 어부지리로 지금 현재 공동 1위가 됐는데요. 네. 여기서 벙커샷인데요. 나이스. 오. 오. 너무 보세요. 아쉬워요. 본인이 놀랐어요. 들어간 줄 알고. 예. 네. 나이스 퍼팅이었습니다. 자, 이광선 선수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팟 퍼팅. 나이스 파. 네. 이번 코스 중 가장 긴 파5 홀입니다. 또한 좌측 오비를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 샷을 할 때 그린 좌측 앞에서부터 좌측 라인에 다 벙커가 있습니다. 클럽 선택에 가장 신경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홀이 되겠습니다. 이강선 선수의 티샷. 네, 약간 우측을 보고 쳐야 되겠죠? 네.
자, 우측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봤나요? 아, 아, 다행입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우측을. 네. 주변에서 네. 다들 놀란 거. 네, 이상봉 선수. 네, 코스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아마 안정적으로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2언더. 현재 보세요. 아주 간결하게 네? 페이웨이를 지키는 네. 코스 매니저가 아주 정확한 선수예요. 저 선수는. 네, 강희복 선수 티샷. 네. 굿샷. 그 특별히 파이팅이나 이런 거 보이지 않으면서 조용히 자기 골프를 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김지범 선수 티샷. 반면에 우리 김지범 선수는 굉장히 그 부드러운 스윙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러면서도 강한 또 임팩트도 겸비한 선수인데요. 지금 전반 초반에 좀 긴장했다가 네. 지금 전반 중반부터 파이팅 넘치는 샷으로 현재 지금 2언더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건성 선수 행운의 넣기 샷이 됐죠? 그렇죠. 네. 이 파파브에서 오비라면 출혈이 큽니다. 아. 방금 이광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광선. 맞죠. 네. 김지범 선수. 자, 멋진 샷으로 페어웨이 정중앙을 지켰는데요. 네. 강한. 예. 아, 그립 다가네요. 네. 자, 벙커만 피하면 되는. 지나쳐야죠. 아. 이거는 못 지나치고요. 아, 짧게 가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이 갔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이상봉 선수. 네, 이상봉 선수 세 번째 샷. 네. 네. 코스 매니저가 있다 보니까 네. 안정적인 티샷, 안정적인 세컨, 그다음에 정확한 샷으로 그린을 공략하는 우리 이상봉 선수. 조금 또 예, 조금 네. 지나갔어요. 네. 바람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강희복 선수. 네, 강희복 선수. 너프에서 오르막 샷인데요. 아마 안, 조용히 뭐 갇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오, 그린을 돌렸나요? 직접? 올라오나요? 올라오나요? 이야, 예, 나이스. 투원입니다, 투원. 농오래. 아, 농오래 투원하면 보너스죠. 아. 우리. 나이스. 우리 노하노 선수도 투원한 적 있나요? 해보고 싶습니다. 농오래에서. 보고 싶습니다. 팔쓰리 투어는 많이 하시죠? 아우, 그럴 리가요? 나이스 온. 나이스. 우리 이강선 선수 멋진 어프로치 세 번째 샷으로 네. 예, 버디 퍼스를 남겨놨습니다. 네, 김지범 선수. 자, 벙커 샷인데요. 아, 벙커 샷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안정적으로. 네, 깔끔하게 컨택 잘 됐는데요. 네. 아, 조금 아~ 길었네요. 자, 유일하게 우리 투어를 기록한 우리 강희복 선수. 자, 그 먼 거리에 이글 펏 들어가면 좋다. 아,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리가 있어서. 네. 네. 자, 강한 스트로크. 네, 방향은 좋은데. 아, 조금 아~ 짧았네요. 아, 힘을 조금만 더 주셨으면. 네. 우리 이상봉 선수 버리 펏 내리막 또 좌측 라인 굉장히 어려운 펏인데요. 네, 그래도 네.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아, 잘 붙여서 바로 마무리해줘 이럴 때는. 네. 네, 조금 짧았습니다. 네, 아주 잘 붙였습니다. 네, 김지범 선수 역시 버리 펏.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요. 네. 잘 마무리해서 예, 점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 들어가나요? 아, 어려운 자리를 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까다로운 자리에서 그래도 투퍼스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유일한 투혼을 했던 우리 강희복 선수. 선수. 예, 이번엔 버디 퍼스인데요. 오르막 예, 뭐 가까운 거리에서
뭐 쉽게 버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반을 투원도로 네이스 버디. 네. 버디 잡으면서 2위로 만들겠습니다. 네. 조용하게 치고 올라오네요. 조용하게 아주 얌전히. 네, 이상봉 선수. 네. 전방 파퍼 짧은 거리 파퍼. 네, 현재 팔을 잡으면서 6위로. 네, 현재 공동 6위. 자, 우리 이광선 선수 이거 집어넣으면 공동 1위로 올라가는데요. 네, 그러면 네. 무조건 넣어야겠죠. 네, 무조건 넣어야죠. 무조건 공동 1위 퍼. 나이스 버디. 자, 이렇게 해서 1번 홀에서 9번 홀까지 우리 선수들 모두 전반전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도 보니까 초반에 많이 긴장들 했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긴장 안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만현 선수. 그렇죠. 긴장 안 하고 아주 잘 나갔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6번 홀부터 사실 안 좋아 오더니 네. 8번 홀 가장 어렵다는 파3에서 어이없는 그렇죠. 짧은 퍼팅을 실수해서 더블 보기를 기록하는 바람에 전반에 그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했고 전반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멘탈 관리 굉장히 좀 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후반에 또 어떤 경기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됐나요? 다음 시간에는 구리시 체육회장배 결선 10번에서 18번까지의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설의 이재민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진행의 노현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